많은 분들이 불청객이 김윤석 씨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아, 펜션 주인이신 거죠. 예. 아, 또 전작들 때문에 예. 예, 어떤 점에 좀 중점을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도 아니고 장첸이 여기도 아니야. 장첸이 예, 아니고 예. 영화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윤계상 씨가 맡은 상준 역할과 또 이제 제가 맡은 영화의 역할은 이제 불청객을 둘 다 만나는데 저기 포지션을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한 사람이고 계상 씨는 이제 신혼부부 같이 아이 아주 어린 애가 있고 이제 막 세상을 향해서 이제 우리 가족 파이팅하면서 막 출발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이제 끝을 향해서 이제 가는 사람인데 그럼 되게 대비되는 점이 있는데 아내의 소원, 아내가 이제 아프고 마지막 소원으로 이제 조용히 숲속 펜션 같은 데서 이제 생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면서 이제 퇴직금 뭐 은행 빚까지 내면서 이제 펜션을 짓고 그리고 아내를 보내고 나서 이제 여생을 그냥 아내와의 추억이 담겨 있는 이 펜션에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불청객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사실 그 정도의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나름 임원을 하고 퇴직까지 갔다면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죠. 근데 이제 살면서 상상하지도 못할 정말로 독특한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때서 이제 저 표정이 나오는데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이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막 이제 닥쳐오면서 만만하게 봤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예, 그런 끔찍한 일을 이제 겪게 되겠죠. 예. 네, 정말 표정 하나만으로도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감돌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데 그리고 그런 연기를 펼쳐주셨는데 사실 캐스팅이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불청객이 김윤석 씨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아, 펜션 주인이신 거죠. 예. 아, 또 전작들 때문에 예. 예, 어떤 점에 좀 중점을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도 아니고 장첸이 아, 여기도 아니야. 장첸이 예, 아니고 예. 너무 정말 선량하신 역할이 명가와 장첸이 나중에 착하게 생긴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나요 이번에? 아, 그렇죠. 예, 그 말씀 잘하신 게 맞습니다. 주로 이제 장르적으로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이야기가 이제 쉽죠. 예, 범인을 쫓고 범인을 잡으러 가는 형사와 범인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쉽습니까? 잘 따라오기도 좋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조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거하고 같이 연결돼서 얘기를 하자면 이 보통의 사람, 어른이 정말로 상식 안에서 이성으로 중심을 잡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 공감대를 얻었어야 됐어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제가 뭐 특이한 뭐 엄중어나 뭐 악귀나 이런 사람이었다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직장인이고 뭐 사람을 한번 뭐 어떻게 해본 적도 없는 뭐 죄함 무슨 정말 뭐 공중 도덕을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 같은 이 사람이 그 당하는 모습이나 이런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이 그 시청자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됐어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진짜 완전히 결이 다른 인물을 네. 표현해 주실 거고 공교롭게도 진짜 아기와 장첸이 펜션을 이번에 하게 되셨는데 그동안에 추격자, 황해, 암수살인 등 다양한 스릴러 작품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차별화된 매력이 있죠. 이 작품만에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거는 뭐 개구리라는 외국 제목이 있는데
돌을 던진 사람의 이야기와 돌을 맞은 개구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균형 있게 그려집니다. 그러해서 사실 제가 이 작품에 제일 하고 싶었던, 저를 끌어당겼던 그 매력은 그거였어요.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가는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드라마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사회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들이, 그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저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평범한 인물들이 의문의 불청객으로 인해 어떤 혼돈의 과정을 겪게 되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상준 스틸 만나봅니다.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상준은 어떤 인물인가요, 개상 씨? 그냥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막 가정을 만들고 아이가 한 명 있고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그런 아주 착한 인물입니다. 네. 네. 그 상준을 연기하면서 아,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라고 중점으로 잡으신 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글쎄, 그 한 가정에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선배님께서 말했듯이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개구리 같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 자체가 이게 어떤 큰 계기가 분명히 시작이 되지만 그 무너져가는, 순차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독님도 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신 것 같고 이 감정이 너무 오버됐는데 조금 너무 간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항상 신을 찍을 때마다 그런 수위를 조정하면서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민하게 그 섬세한 연기, 네. 감정의 변화를 표현해야 되는 인물이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상준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감정 그 폭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떠셨나요? 그 연기를 하시면서.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뭐 매번 연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은 파트너들과 이게 파트너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 훌륭하신 감독님과 좋은 배우들 함께해서 가능한 씬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예. 함께한 우리 연출팀 그리고 배우분들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와, 좋습니다. 모든 공을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윤계상 씨의 흡인력 있는 열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